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럭키 넘버스는 1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수만큼의 색깔 카드를 준비하고요. 2인일 경우 2가지, 3인은 3가지, 4인은 4가지 색 클로버 세트를 준비해 잘 섞어 테이블의 뒷면으로 늘어놓으세요. 주머니가 있다면 주머니에 넣어도 좋아요. 각자 게임보드를 한 장씩 받고 무당벌레가 오른쪽 아래에 오게 배치한 뒤 클로버 4개씩을 뽑아 게임판의 금색 테두리 칸에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오른차순으로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먼저 클로버 정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자기 차례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뒷면으로 놓인 클로버 가져오기. 뒷면 클로버 한 장을 뽑아 자신의 게임판에 배치합니다. 이때 클로버가 놓이는 각 가로 세로 줄마다 숫자가 오른쪽 아래쪽으로 오름차순이 되도록 놓아야 해요. 단, 같은 숫자는 오름차순으로 치지 않습니다. 빈자리에 놓아도 되고 이미 놓인 클로버 자리에 놓은 뒤 원래 있던 클로버를 테이블 가운데의 앞면으로 놓아도 됩니다. 놓을 수 없거나 놓기 싫다면 그 클로버를 앞면으로 테이블 가운데에 돌려놓으세요. 두 번째, 앞면으로 놓인 클로버 가져오기. 테이블 가운데 놓인 앞면 클로버 중 한 개를 가져와 자신의 게임판에 배치합니다. 놓는 방식은 같아요. 모든 클로버가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배치되도록 게임보드 16칸을 가장 먼저 채웠다면 그 사람이 즉시 승리합니다. 혹시 누군가 마지막 뒷면 클로버를 뽑았다면 즉시 게임이 끝나고 게임보드 위에 빈칸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해요. 색다른 규칙들과 1인 규칙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룰북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